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효자는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품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7억 400만 달러가 수출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형 기업인 아모레 그룹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초반에 우리 박근혜 이사님이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이게 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잠깐 해주셨기 때문에 화장품 좀 거기에 연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쨌든 곽유정 파트너가 이 이슈를 좀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곽 파트너의 또 포인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또 잊고 있었지만 수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었던 분야, 이런 분야를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과거에 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수출이 지금 계속해서 흑자 전환되고 있는 이런 이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대세 사이클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대세 사이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도 계속 향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있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에 따른 매출 실적까지 수출까지 지금 흑자로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그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모처럼 장 초반에 좀 반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미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속성은 지금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한 2, 3개월 정도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조정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 4분기가 비수기로 엮여 있거든요. 원래 네. 하반기가 비수기예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3분기에 이렇게 화장품 수출이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비수기를 뛰어넘을 만큼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주요 화장품 기업 3사가 좀 엇갈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는 곳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헤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 북미 쪽에 이제 매출이 반영되는 자회사 코살엑스 쪽에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와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 외에 LG 생활건강이나 애경상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 좀 이제 중점으로 보는 곳들이 LG 생활건강은 여전히 지금 중국에서 더 후가 지금 그 매출 잘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애경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본 쪽 지금 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일본 쪽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 후발주자인 그런 평가를 받고 그쵸. 있는 중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좀 북미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이번 3분기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분기적으로 봤을 때 각종 쇼핑데이들이 많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도 이제 곧 있으면 그렇죠. 11월 10일 진행이 되고요. 중추절까지도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화장품 섹터들의 이제 반등세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사실 화장품은 특히나 이제 이 북미향 쪽, 그러니까 미국향 쪽의 수출 요게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어서 또 사실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미국 쪽의 수출이 얼마나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냐, 성장성, 미국 쪽 성장성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핵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좀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은배 앵커가 자세히 좀 또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시죠. 이 화장품 관련 기업, 우선 중소형 기업들의 수출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그룹주 역시나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북미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모레주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단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음봉을 깊게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외국인이 9거래일째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반대로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한 변동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디엘과 같은 화장품 기업들 내 마스크
마스크팩 시트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우리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강하게 반응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일은 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화장품주들 북미 시장의 진출을 지금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주말 사이 지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었죠. 그렇다는 건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보자는 그런 시그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북미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또 견조한 수익률이 이어진다면 화장품 관련주를 또 다시 한번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좀 살펴보죠. 광희정 파트는 어떤 기업 보시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코스맥스라는 네. ODM 관련 기업을 네, ODM 주목을 관련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엄청 크게 막 붙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대체 어디로 붙고 있는가 계속 좀 살펴봤는데 코스맥스에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좀 연달아서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코스맥스를 네. 외국인들이 요즘에 계속 사고 있다. 네네. 참고로 여기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또 피디님이 띄워주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10월 거의 중순, 10월 17일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쭉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들 관측이 네. 되고 있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흐름 봤을 때 지금 반등세로 추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코스맥스가 중국 쪽이랑 또 굉장히 좀 관련성이 깊지 않습니까? 중국 쪽 비중이 좀 높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반영이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경기 부양책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좀 이제 덜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이 코스맥스까지 좀 반영이 될 때까지는 시차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맥스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코스맥스가 고객사만 하더라도 3,300여 개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국내 고객사가 1,600여 개, 해외 고객사가 1,700여 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법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코스맥스가 사실 잘하고 있는 분야가 색조 화장품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좀 다변화시켜서 이제는 뷰티 디바이스 지금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ODM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또 주가 반등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코스맥스에서 중국 시장을 지금 또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네. 코스맥스가 2004년도에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GDP가 약 191만 원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1,717만 원까지 성장을 했 었고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 역시도 덩달아 성장하면서 지금 현재는 100조 규모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진출한 지 한 20년 만에 이 코스맥스가 상하이에 지금 신사업도 지금 막대한 또 자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향후에 이 신사업이 2026년도 지금 완공 예정인데 완공이 된다면 이곳에서 연구 생산 마케팅까지 화장품 ODM의 사업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풀체인 밸류로 가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까지 봤을 때 코스맥스 이제 중국 쪽에 이런 뭐랄까요?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되살아난다면 경기 부양으로 되살아난다면 충분히 또 다시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네.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과 함께 주가 반등세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도 좀 계속해서 뭔가 좀 성장이 좀 이 코스맥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 쪽도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남미 법인을 지금 또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특히 네. 브라질과 멕시코 둘 중 지금 그쪽,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외에 이제 해외 쪽의 그런 성장 포인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맥스는 이번 주에 조금 중요한 중국에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화장품 쪽을 살펴봤고 박근호 이사님 혹시 네.
뭐 바르세요? 화장품이요? 아닙니다. 예. 아, 저는 그냥 싼 거 바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떤 화장품인지 네. 어떤 거 보십니까?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코스맥스랑 뭐 결이 거의 비슷한 그런 종목이죠. 한국 콜마, 뭐 코스맥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코스메카 코리아. 거의 뭐. 아, 네. 두 분이 다 ODM 기업을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는 뭐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은 좀 약간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해서. 네. 일단.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3대 OEM, ODM 기업들의 어떤 특징과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은 이제 우리 그 앵커님 그 자외선 차단제, 그 다음에 여드름, 비듬, 이거는 화장품인데 의약품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OTC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 FDA에서 OTC 일반 의약품 제조 허가를 승인을 못 받은 화장품 회사들은 이거를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게 이 코스메카 코리아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출 기준을 보면 이제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좀 가장 많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국 비중은 한 10%. 저는 지금 중국 비중이 아주 높았던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미국과 유럽 쪽을 치중하면서 뭐 코스엑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그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쪽에 계속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앞으로 중국 시장이 커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 ODM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 쪽,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 굉장히 많이 좀 그 선전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아마 이 회사 이 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잉글우드랩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 쪽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약간 특이한 점은 전체 직원의 40%가 R&D 인력이에요. 아,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의미가 있죠. 거죠?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다른 업체들과 좀 약간 차별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좀 먼저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피력하는 것이다라고 기업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마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 차트를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나라 기업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2년 연속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죠. 지금 그러게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고점에서 거의 처지지 않는 느낌. 물론 화장품 기업들 중에 한국콜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 이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불안할 때 이 정도 버텨줬다. 그런 시장이 조금 더 안정성을 가져가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다른 업종들이나 종목 대비해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워낙 좋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액침 냉각, 그다음에 화장품 이 두 이슈로 여러분들 좀 만나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